참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또 거대한 또 집단이 있고 정말 그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습니다. 어떤 뭐 명분이고 헌법이고 뭐 상식이고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정말 그 어떤 조직같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정권이구나.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. 어떤 보편적인 모두가 그 공감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그 질서가 그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, 이거는 입으로만 민주주의고, 이거는 그야말로 위장된 민주주의구나. 그리고 조국 사태 때 봤지만, 소위 핵심 지지층들에 의한 그런 여론조작, 그리고 어떤 거짓 선전선동, 이런 거로 국민들을 기만해서 권력을 또 유지하고 또 선거를 치르고 하는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퇴출되어야 할 집단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또 국민들께서 열렬히 전면에 나서라고 또 요구를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.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겠지.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금니발 빼고 노효리 이거 먹어줄게.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요 형님,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. 미친놈이 새끼야. 도라이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 이제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야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야 형님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네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. 와, 씨, 말은 잘해요 이 씨.